많은 분들이 원고하실 때 늘 즐겨 쓰시는 스케치업. 그 스케치업이 최근에 연구 버전이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1시에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갖고 계세요. 뭐 스케치업 웨어하우스,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것도 있고 라이선스도 있고 유료분, 무료분도 있고 구독 버전과 연구 버전, 클래식 버전의 차이는 뭐냐?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다가 질문을 던지실 수 있도록 모신 거니까요. 일단 오시면 그분이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실 겁니다. 한국 스케치업 총판 빌딩 포인트의 부장님 강 부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해놓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네. 많은 웹툰 작가분과 지망생분들이 엄청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바쁘신 와중에 제가 이분을 스케치업 한국에 총판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어이가 없네 내가. 이거 궁금해요. 스케치업을요. 네. 만화 그리는데 활용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한국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 그죠? 네. 다른 나라나 혹은 본사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되게 희한하게 생각해요. 희한하게 생각해요? 네. 좋은 쪽인가요? 주로 뭐 하게 되면은 뭐 연극이나 영화 쪽에서 그런 무대나 소품 쪽 으로는 조금 있는데요. 오. 만화로는 거의 한국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연구 버전의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종료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망생분들이 야,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회사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의를 트림블 코리아라고 전혀 다른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로 이제 문의를 많이 넣어주시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이게 뭐지? 왜 우리한테?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아, 같은 회사인데요. 거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회사예요. 다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여서요. 거기에 전화하면 아마 저희 연락처를 알려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스케치업 프로 클래식하고 스케치업 프로 서브스크립션하고 뭐가 다르냐 제일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고 오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일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아 결론은 같은 거다. 네 같은 제품인데요. 그냥 다른 라이선스 방식입니다. 우선 왼쪽에 클래식 버전 지금 말씀드린 내일 오후 1시에 종료되는 제품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스케치업 서브스크립션 제품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독제군요. 네. 그래서 샵 프로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네. 최대한 정리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보면 16만 원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잘 읽어보... 정말 많이 사고 아 그래요? 정말 많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저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게 본사에서 사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되게 힘든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우선 제품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스케치업 클래식 제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 버전 제품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품 가격은 90만 원이고요.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라이선스는 종료됩니다. 네. 그리고 활성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시리얼 넘버와 액티베이션 코드를 넣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네. 라이선스 권한만 연구해요. 오. 그러니까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갱신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당 부분은 즉 여기서 라이선스 권한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만화가 뭐 어휘로 바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상업용으로 원고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냥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영구적이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 애프터 서비스 이런 유지 보수는 1년까지만 된다. 맞습니다. 이거 핵심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연간 유지 보수는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갱신을 안 해주다 보면은 갱신 기간의 누적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네네. 추가가 되고 3년이 지날 경우에는 원래 라이선스 90만 원을 똑같이 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냥 사놓고 그대로 쭉 쓸 거야 라고 마음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매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를 비롯한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한 3년 지나면 새로 새 거 사는 정도의 돈이 든다. 그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로 판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클래식 버전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내일 끝나는 거라서 지금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간만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이제 1년 후에는 저희는 이제 클래식 버전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브스크립션 제품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스케치업의 미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제품은 저 가운데 줄 스케치업 프로 서브스크립션밖에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네. 우선 스케치업 샵 같은 경우는요. 저거는 데스크탑 모델러가 아니에요. 네네네. 온라인 모델러예요. 그래서 스케치업.com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모바일 그 스케치업 프리라고 네네네. 모바일 제품을 그 온라인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모델러 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즉 웹상에서 구동되는 거지 내 컴퓨터에 뭐가 설치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네, 그거를 좀 더 이제 심화해서 쓸 수 있게 지원도 조금 더 해주고 파일 포맷도 좀 더 지원해주고 좀 더 내용을 이제 약간 좀 더 유료형으로 무료 제품을 유료형으로 조금 더 기능을 조금 넣어준 제품이고요. 네. 지금 샵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은 일단 적어놨는데요. 저희는 네.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여기 스케치업 샵. 네,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다이나믹 컴포넌트가 지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웹툰용 리소스 모델 판매하는 거 사시면 대부분이 창문 클릭해서 열고 문 클릭해서 열고 이런 거 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웹툰용 스케치업 모델 소스 판매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그동안 발전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못 쓴다는 거 요 버전에서는 네. 웨어하우스 못 쓰고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샀는데요. 스케치업 샀는데요. 뭐가 안 돼요. 환불도 안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막 불쌍하게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디서 구매하셨어요를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스케치업.com에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 제한이 있어서 접근 제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스케치업 샵 같은 경우는 본사 판매만 진행이 되고 네네. 이제 더 싸다는 이유로 이제 1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싸네? 이러고서는 혼란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되게 왜냐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 불쌍하게 전화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차피 이거 AS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고서는 한 2, 3년 쓰다가 그제서야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제와서 기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유지보수가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되게 다양해요. 제일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건 액티베이션 잘못해가지고 네. 설치 횟수 초과돼서 네. 리셋해달라.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케치업 깔아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그냥 포맷하면 총 3번 설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번이 날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포맷해버리고 그걸 두 번 반복하면 더 이상 설치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활성화 횟수가 초과되어 설치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맷하거나 새로 깔 때는 언제나 기존에 깔려있던 스케치업에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라는 걸 꼭 하셔야 그 3회가 차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모르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유지보수를 돈을 내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다 직접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맞습니다. 슬프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영어 좀 잘하거든요. 편해요. 그래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 서브스크립션 제품이고요. 지금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36만 원. 1년에 36만 원이고요. 네, 네, 네. 2년일 경우에는 이제 두 배, 3년은 세 배. 각각 할인율이 조금씩 들어가 할인이 조금 되는군요. 네, 곱하기 네. 2 곱하기 3이 아니라 조금 싸진다. 곱하기 2에다가 조금 할인 네. 곱하기 3에 좀 더 할인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 구독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스케치업 클래식과 스케치업 샵에서 지원하는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하고 온라인 모델러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 PC에도 설치하고
웹상에서 돌아가는 버전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요. 무제한이면 진짜 용량 무제한이요? 네. 그리고 일단 뷰어가 뭐 AR, VR 뷰어, 그래서 뭐 바이브라든지 이런 제품도 다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베이스캠프 가가지고 봤는데 내가 만든 모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네. 모바일로 보는 여러 가지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웹툰 작가들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워낙 스케치업 덕후라 그냥 갖고 놀아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맷은 클래식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네. 이제 스케치업 프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에너지 분석 솔루션이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이 세파이라가. 네, 저 세파이라 하나만 옛날에 150만 원씩 받다가 그러니까. 이제 합쳐진 제품이어서 네네네. 프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이 좀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나 샵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네네네. 스케치업 프로 서브스크립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주면 스케치업 프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번호로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라이선스가 구동이 된다. 여기죠. 네, 그리고 가격 구성은 라이선스 권한 연구에다가 매년 갱신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구성은 스케치업, 레이아웃, 스타일 빌더 세 개만 들어갑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스케치업 프로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서 그 이메일로 서버에다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라이선스를 구동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설치했던 구독 버전도 구동 시킬 때마다 로그인하겠네요. 이메일 넣고. 보통은 한번 해놓으면은 그 풀리지 않으면은 그건 계속 쓸 수 있어요. 네네네. 가격 구성은 라이선스 사용권 개념으로 연간 갱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구성은 기존의 클래식에다가 스케치업 온라인 모델러, 그리고 뭐 MRXR 뷰어, 그리고 이제 트림블 커넥트 무제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저희 쪽에 뭐 문의 전화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를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구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구매, 스케치업 공홈, 그리고 국내 구매, 빌딩 포인트 온라인 스토어나 아니면 일반 리셀러 이렇게 네.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해외 공홈이 조금 더 쌉니다. 그거는 다들 아시죠? 검색해 보시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공홈에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세요. 공홈이라 네. 하면 sketchup.com이고요. 공홈이잖아요. 네. 본사 직구예요. 그렇죠. 저 말 그대로 직구하신 거예요. 직구. 네. 저희한테 라이선스 정보 권한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라이선스 정보는 이제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트림블 본사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다 전달 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권한이 없고 빌딩 포인트나 아니면 기타 리셀러를 통해서 기술 지원이나 라이선스 관리가 불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트림블에 문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영어로만 가능한 거죠. 지금 사미님이 한글로 보내면 답장 없으려나요? 라고 했는데요. 네네. 시스템이 한글로 보내면 다 깨져서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답장이 제대로 잘 안, 그러니까 가는 것도 있고 깨져서 가는 것도 있고 랜덤하게 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잘 그 답변이 아예 씹히는 경우가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아, 야, 이거는 진짜 놀랍다. 그렇군요. 아까 서브스크립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본사에서 하면 299불이에요. 네. 299불이면은 이제 한화로 그 이거를 뭐지? 환전을 하면은 환율 계산을 하면은 뭐 1,150원이나 1,200원 정도로 기준 놓고 보면은 35만 얼마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단돈이 1,000원이라도 싼 걸로 가는 많은 요즘 게임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빌딩 포인트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들여오다 보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어른의 비용이 예, 어른들의 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입장이네요. 네, 갑자기. 그래서 비용이 원래는 더 돼야 되는데 공홈이랑 저희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매됐을 때 스케치업 한국에서 안 사 막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서브스크립션 진짜 싫어서 아무도 안 산다고 진짜 연구 버전만 판매가 되고 서비 하나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구독 버전이 아니 판매가 안 됐다 계속. 네네 처음에 거의 한 3-4개월 동안 판매가 정말 한 달에 하나 그럴 것 같아요.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매니저한테 들들들들 볶였는데 매니저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저한테 메일을 하나 딱 보냈는데 네네 공홈에서 수백 개가 나간 거예요. 아 그 구독
서비스를 전부 다 공홈 가서 산 거였구나. 네. 저희 그때 저희가 43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가격을 36만 원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 있게 거예요? 낮춘 거예요. 비딩 포인트 힘들겠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남진 않아요. 저희 쪽에선 슬프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더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정책은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국내 총판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라이선스 정보 관리나 기타 기술 지원 쪽에서 좀 더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반 리셀러 쪽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온라인 스토어는 쉽게 말하면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일반 리셀 전국에 이제 많은 스케치업 리셀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뭐 네이버 쇼핑이나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스케치업 판매처들 그게 다 리셀러인 거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큰 차이 없다 여기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리셀러에서 구입을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다 정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리셀러들을 일종의 그 관리라고 할까 네. 하는 게 빌딩 포인트 총판인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차이가 뭐냐 하면은 리셀러 쪽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기술 지원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기술 지원이 메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총판들을 관리하고 스케치업 마케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제 국내 무슨 그런 세일즈 포션을 체크를 하고 이런 쪽의 업무가 메인이고 이제 고객 기술 지원은 저희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동이 안 된다거나 뭔가 오류가 자꾸 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특정한 기능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쓰시는 그때그때의 기술 지원들은 내가 구매한 구매처 리셀러 이런 데 문의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총판이기 때문에 스케치업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해서 조금 일반적인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느리죠. 네, 이해했습니다. 아까 이메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오늘 엔지니어분이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마치 못 오셨어요. 그래서 기술 지원은 support@buildingpoint.co.kr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문의 사항은 sketchup@buildingpoint.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주세요.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스케치업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것들 국민청원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물어볼 때 보내실 문의처가 저기 있습니다. 기술 지원 문의와 기타 문의 두 가지로 있죠.